아니요, 제가 한번 스크린샷으로 제가 보는 것을 보여줄게요. 혹시 보이세요? 네, 아 이게 작아서 잠깐만요. 혹시 조금 더 네, 커보여요? 확대했어요. 네. 그러면요, 처음에는 콘서트 B플랫 메이저 2주를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 하나. 진짜로 잘하셨어요. 아직도 잘 소리가 내는 것이 너무 보이고요. 그냥 한번 높은 G 음이 있잖아요. 네. 그것이 낮은 G랑 살짝 다르거든요. 낮은 애는 1번이랑 3번이 맞아요. 네. 하지만 높은 것에는 1번만 누르면 돼요. 그래서요, 한번 그 높은 음을 살짝 보여줄게요. 그래서 이것은 도레, 미, 파, 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주 잘하셨어요. 그리고요, 새로운 웜업을 가려줄게요. 그래서 랩솔이라는 것을 혹시 알아요? 혹시 랩솔이라는 것을 알아요? 아니요. 그래서요, 랩솔과 입술을 풀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요, 원래 랩솔을 연습할 때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번 그래서요, 이거를 한번 첫두 마디 해보여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요, 혀로 자르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냥 한 발음으로 다 불러야 하는 거예요. 소리는 잘 맞았고요. 그리고 높은 도는 아무것도 안 눌러도 돼요. 아, 네네. 그리고 소리가 맞았는데요. 근데 이렇게 한다면 소리가 잘안 나와서요. 그냥 오픈으로 해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요, 제가 한번 조금만 부를게요. 왜냐하면요, 그 혀로 음을 못 끊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끊으면 입술을 풀어주는 것보다 더못 쓰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요.
그렇게 하면 돼요. 네, 진짜로 잘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했고요. 그리고 한번 따로 연습해 볼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요. 낮은 도, 그리고 선 솔, 그리고 선 높은 도, 그리고 선 솔, 그리고 선 낮은 도를 하면 돼요. 한번 보여줄게요. 올라가는 것을 진짜로 잘하셨는데요. 근데 예를 들면요, 노래를 할때그 뭔가 이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거를 트럼펫으로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요, 높은 도 그리고선 솔 그리고선 낮은 도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혀로 끊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치치치 아니고 그냥 치치치 또 하면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것이 딱 맞았어요. 그리고요, 제가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요. 그래서 혀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를 살짝 열면서 혀를 뒤로 보내면요, 높은 음이 더잘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힘을 주는 것보다 혀를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살짝 처음에는 이 상에서 연습을 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낮은 도, 그리고 선, 솔, 그리고 선, 높은 도, 그리고 선, 솔, 그리고 선, 낮은 도, 그렇게 모양을 바뀌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아이디어가 좋고요. 하지만 발음도 계속 부르셔야 해요. 그거는 진짜로 잘했고요.